안녕하세요. 낚시의 정석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직익 낚시와 파핑 낚시에서 캐스팅 방법과 또 메탈 지그의 형태별 액션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갈치 직익 낚시 편으로 갈치 직익 낚시에 적합한 메탈 지그 그리고 바늘 세팅법, 적킹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계획하신 분들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그럼 우리 선생님 모셔볼게요. 신동만 선생님 나와주세요. 갈치는요, 대체 저걸 뭐라고 물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저조차도. 저게 뭐라고 죄를 물려고 달려들어서 바늘에 걸릴까? 갈치직 낚시하시다 보면은 자료화면을 보시면 훌치기 되듯이 몸에 바늘이 껴요. 그게 훌치기가 아니고요. 이 직익낚시의 그 요령, 갈치낚시라는 요령 중에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그를 물으려고 갈치가 딱 달려들어서 왔다가 바늘에 걸리게 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훌치기 기법이라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정확히 메탈지그를 물으려고 쫓아왔다가 바늘에 걸리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치는 어떤 직으로 할까, 직익낚시를. 자, 크기를 금방 이해하시기 편하게 손에 들어 보일게요. 자, 이게 작은 메탈지그. 이거는 리얼지그라고 해서 실제 물고기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고등어 치어처럼. 자, 이렇게 작은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 이 정도 크기. 얘는요, 슬로우 타입, 그러니까 슬로우 지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로우 타입 메탈지그예요. 천천히 떨어지는. 자, 이거보다 더 큰 거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게 조금 더 길죠? 이게 갈치직인 낚시에 많이 사용하신 그 크기 정도인데 긴 건 안 되느냐? 긴 것도 돼요. 자, 보시면 실제 갈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도금이 돼 있어서. 이런 메탈지그도 잘 됩니다, 갈치가. 절대로 짧은 지그, 가벼운 메탈지그에만 갈치지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갈치 낚시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갈치 낚시를 훌치기 낚시로 오해하기 쉬운데 갈치 낚시는 지그로 유인해서 바늘로 거는 낚시입니다. 갈치 직익 낚시 채비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리얼 지그와 슬로우 타입의 메탈 지그를 주로 사용합니다. 앞에 두 지그뿐만 아니라 갈치와 닮은 모양의 지그에도 입질을 받기 쉽습니다. 갈치는 유독 실버 컬러의 지그에 반응을 잘 하는데요. 갈치가 실버 컬러 지그에 입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치는 밝은 곳보다 어두워지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반짝일 수 있는 물체가 입질받기에 좋습니다. 갈치 직익 낚시는요, 지버등을 켠 채로 굉장히 그 광도가 높은, 광량이 높은 라이트를 켜놓고 하잖아요. 수심 40m 정도까지 그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치가요, 한치 오징어도 그렇지만 50-60m권 바닥에 있다가 싹 어군을 끌어올리는 그 요소가 바로 지버등이에요. 환하게 켜있는. 지버등을 켜게 되면 갈치 한치가 왜 뜨죠? 어느 정도까지? 한 30m 정도까지 꼭 거기에 있어요. 20m 정도. 왜냐하면 너무 밝은 곳보다 점점 어두워지려고 하는 고수심대층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버 컬러, 반짝거리는 그런 지그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를 시키거든요. 축광 칼라도 좋지만. 자, 바늘은요, 주로 위쪽에는 트윈훅, 바늘 두 개짜리, 목줄이 다 와이어로 돼 있어요. 굉장히 갈치 이빨이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가는 와이어로 돼 있습니다. 밑바늘은요, 이렇게 트리플훅을 주로 사용을 하죠. 이 트리플훅보다도 또 와이어로 된 이렇게 두 개짜리 바늘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자,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기본은요, 지그의 밑쪽은 트리플 훅, 목줄이 와이어로 돼 있고 축광 소재의 섬유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축광 소재입니다. 자, 위쪽엔 트윈 훅인데 목줄이 와이어로 돼 있어요. 자, 그 위에는 나일론 쇼크리더를 갈치가 입으로 탁 물면 바로 끊어지니까 채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와이어 목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목줄을 쓰게 되면 채비 손실은 적죠. 근데요, 아주 민감할 때는 와이어를 쓰면은 일반 쇼크리더만 연결을 해서 쓰는 것보다 바이트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와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쇼크리더만 도레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게 기본 채비입니다. 자, 바늘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갈치치킨 낚시에 사용하는 바늘은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바늘에 미늘이 없어요. 바브라고 하는 미늘이 없어요. 바늘 포인트 밑쪽에 안쪽에 미늘이 다 있죠. 얘들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갈치는요, 바늘에 탁 끼면 막 올리는 도중에 살짝 느슨하게 누치면 빠져나가요. 근데도 미늘을 없애놨잖아요. 잘 빠져나가게. 갈치에게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늘 있으면 찔렸다가 빠지면 거기가 심한 상처가 나거든요. 자, 갈치 직인 낚시에 사용하는 그런 메탈 직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가장 표준, 이것저것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것을 제가 뽑으라고 하면은 160, 170g 정도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풍이라고 하는 C앵커를 펴놓지만 바람의 조류에 밀리게 돼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가벼우면 너무 사선으로 흘러요. 옆 사람하고 채비를 엉켜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무게 160, 170g 정도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밝은 곳보다 어두워지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반짝일 수 있는 물체가 입질 받기에 좋습니다. 갈치지깅 채비 또한 알아봐야겠죠. 먼저 트리플 훅과 와이어 두 개짜리 바늘 채비가 있습니다. 갈치의 날카로운 이빨에 의한 채비 손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와이어 목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갈치 입질이 예민할 경우에는 와이어를 사용하면 바이트 확률이 내려가죠. 따라서 갈치 입질이 예민할 경우 가급적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쇼크리더와 도레 채비를 이용해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갈치 직인 낚시에서 메탈 지그의 적당한 무게는 160에서 170g입니다. 채비가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면 최소 160에서 170g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치를 메탈직으로 낚아내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걸로 갈치가 나오네. 그것도 4지급, 5지급까지. 여러분, 갈치 금어기가요, 7월 한 달 동안입니다.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 적킹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갈치 적킹은 메탈지그를 싹 수심대까지 집어가 된 그 어근층까지 내린 다음에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위로 쭉 들어서요. 지그가 싹 떨어지는 스피드에 맞춰서 천천히 낚싯대를 내려줬다가 다시 쭉. 자, 그리고 적킹할 때마다 릴 핸들을 감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른손 보세요. 핸들만 잡고 있을게요. 쭉 들어서 쭉 이렇게 고수심대에서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낚아 올릴 수 있어요. 참고 그림을 보시면은 대부분 막 이렇게 적킹하듯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적정 수심대, 어근이 모여 있는 수심대에서요 채공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보다 고수심층에서 지그가 나풀나풀 움직여주는 게 훨씬 조과에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치의 적킹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치의 어근이 모여있는 수심대에서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갈치 적킹 시에는 릴링을 빠르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그가 수중에서 충분히 멈춰있는 것이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